새 성전만 지어대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서울 종로 한복판의 이 넓은 땅이 수십 년째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즉 종로 5가역 인근 옛 정신여고 터입니다. 정면에 마주하는 붉은색 건물이 정신여고 본관 건물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근대 건축 문화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명칭은 세브란스 기념당이었습니다. 세브란스는요, 미국 기독교 실업가입니다. 그가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기부한 돈으로 1912년 미션스쿨 정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건물을 학교 측이 1978년 서울 잠실로 이전하면서 학교 부지 등 전체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있던 연지동, 연건동, 효재동 일대는요, 1890년대부터 미국 기독교 북장로회 조선선교부가 자리했습니다. 1885년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 등은요, 서울 정동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자 학교인 경신학교, 여자 학교인 정신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동은 외교관들이 많이 살던 지역의 부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민중 속으로를 외치면서 그 정동에서 나와서 연지동 일대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정신학교 등 학교도 같이 나왔고요. 세브란스는 1889년 에비슨이라는 조선 의료 선교사를 만납니다. 에비슨은 캐나다 사람인데요.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조선의 현실과 사역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아 선교 자금을 냅니다. 그 돈으로 설립된 것이 남대문 밖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학교 교사를 세우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한데 이 역사적 문화유산은 학교 측 그리고 한국 교계가 아무런 고심 없이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매각을 했을 때 인수한 부동산 회사의 소유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 건물을 헐지 말고 팔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소유자가 크리스천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유자는 근대 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기념당, 구정신여고 교사 및 체육관 등이 건재하게 남아있습니다. 체육관, 즉 옛날식 체육관에서는요, 지금도 대학로에 연극인들이 그 체육관에서 공연 연습을 하곤 합니다. 이제 옛 정신여고 부지는 소유주가 후대로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개발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브란스 기념당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세문안교회 예배당 건축이 그러하듯 새 성전 짓기에 바쁩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성전에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좁고 불편하다고 새 성전만 지어대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